맹꽁이의 요즘 사용하는, 중국 유행어. 야, 오랜만에 또 요거를 또 한번 하게 되네요. 그동안에 조금 단어만 외우기도 좀 재미없었는데, 오늘은 이 한번 중국 유행어, 요즘. 요즘 많이 근데 사용하는. 오늘부터 요거 이제 유행어를 하는 거는 직장 신조어. 요거를 한번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직장 신조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그냥 공부보다는 재미삼아. 요즘 흘러가는 중국도 어떻게 젊은이들 사이에 그럼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네 보러 한번 가는 겁니다. 배우러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맹이야, 우리 젊은 사람 한번 또 되어봅시다. 출발. 打工人. 打工人. 打工人은 여기서 보면 打工이 일을 한다니까,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한다, 직장 생활한다, 그 뜻이에요.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일의 노예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야. 打工人. 이게 중국에 打工人이 엄청 많지. 직장 생활하는, 뭐, 실은 어디나 할것 없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지. 진짜 사장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보고 모두 打工人. 打工人. 자, 그럼 다음 그럼 다음 단어. 단어. 여기서 干饭人. 간판런. 干饭人 하면 여기서 干은 일을 하다, 무엇을 하다. 饭은 이제 밥이야. 그이 뜻이 지금 현재는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뭐 먹방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근데 이 뜻이 원래는 앞에 打工人에 의해서 打工을 왜 하냐? 직장 생활하고 일을 위해 밥을 먹기 위해서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밥을 먹기 위한 사람들에는 깐판런이 나왔는데, 이게 인터넷 사용으로 많이 변형되다 보니 요즘 와서는 이게 먹방 이런 뜻에서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뜻이 바뀌었어. 첫 시작이랑 지금 달라졌어, 사용하기.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깐판런. 간판런, 깐판런. 간판런, 깐판런. 간판런. 네, 먹방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 社畜. 셔츄. 여기에서 社는 회사 사자. 畜는 짐승, 짐승 축을 얘기하는데,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자나도 많은 회사들도 많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는 걸 보고 회사의 노예라고 하겠어. 너무 이 단어 들으면 좀 슬퍼. 그렇지. 회사에 어떻게 얼마나 됐으면 노예가 되어서 社畜. 셔츄. 社畜, 셔츄. 아, 社畜. 셔츄. 아, 이 단어는 진짜 보기 힘들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대기업들은 커져서 시스템화 돼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요즘은 사람, 회사가 부리는 게 아니고 AI. AI,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명령을 받고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거야. 뭐, 얼마나 어떤 데를 갖고 요즘 뭐 있었지? 배달하거나 뭐 시간 알려주고 이런 거다 사람이 하는 게 AI가 다 하잖아? 근데 실제는 의외에도 많은데 AI는 의외의 것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서글퍼지는 세상이 될것 같아.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 봐도 너무 슬퍼. 네. 다음 단어. 내주엔. 내주엔. 이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내는 안, 주엔은 말리다 뜻이야. 안으로 말리다 뜻인데, 이 단어를 요즘 중국에서는 어떻게 쓴다면은, 고등학교, 이제 또는 회사, 사내, 치열한 경쟁인데도 이것도 약간 불필요한 그런 경쟁을 얘기를 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너무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내가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 이제 안에서 알게 모르게 불평등한 경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것도 이제 적은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경쟁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내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내전이라는 단어를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 보니까. 참, 고등학교, 뭐, 사내야, 뭐, 그렇다고 치고, 회사 내에서는, 학교 내에서, 우린 물론 뭐, 경쟁이 없다고는 볼수 없을지 모를 때도, 요즘은 너무나 치열하게, 진짜 너무 치열해. 쟤를 이겨야지 내가 또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세상이 다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좀 그치. 서글픈데, 생각 봐. 세상이 그렇게 되니. 자, 다시 한 번. 내주엔. 내쥬엔. 내주엔. 내쥬엔. 내주엔. 내쥬엔. 자, 다음 단어.
佛系. 佛系. 예, 여기서 佛는 불, 불교, 불. 시는 이제 개, 불교계. 佛系, 이제 불교계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데서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럼 아래 잠깐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는 숫자와 관련해가지고 있다 하면 돼. 996, 996. 이거는 아침 9시 출근, 두 번째 군은 저녁 9시 퇴근, 마지막 육자는 주 6일 근무. 이런 뜻이야. 요즘 중국에서는 너 요즘 어디서 일하니? 하면은 나 996.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거야. 불교계 용어를 갖다가 차용 빌려와서 여기서 사용한다 그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계랑 해가지고 이제 뒤에 계속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직장 내에서 이게 단어가 어떻게 쓰이나 이제 이거 설명 보고 이제 뒤에 또 설명 보면 돼. 955도 있어. 그럼 이거는 아침 9시 저녁 5시 퇴근, 아침 9시 출근, 저녁 9시 아침 최고지. 그리고 주 5일 근무. 이건 최상의 시간이지. 이런데 이러한 출퇴근 시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이 버시 부격이 어떻게 쓰여지나 뒤에 그림 한번 봐야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산동자가 이 얼방자를 타고 쫙 앉아있잖아. 거기서 첫 번째 보면은 이건 이제 예를 들어 회사 앱에서 누가 뭘 시키면은 어때 하면 또싱해. 어, 다 돼. 이런 게. 그럼 또 두 번째는 거의. 어, 괜찮아 돼. 메이관시. 아,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다. 어, 도싱. 어, 거의. 돼. 어, 메이관시. 어, 괜찮아, 나 상관없어.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또 진짜 불상 그 여랩을 약간 비슷하게 해놓고는 그에게 써놓고는 이제 청년들인데 버시 앞에는 불교, 두 번째 큰 글자는 청년, 아래는 간소, 감수한다. 제일 오른쪽 아래는 닝징, 평안함. 이 회사 내부에서 할 때게 요즘은 이제 애들이 너무 그게 지쳐가지고 하는 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감각하게 간단 얘기야. 뭘 시켜도 어, 다 됩니다. 거의 어, 됩니다. 메이관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지쳐져 있으면은 자기 의견이 예, 없이, 없이 진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간다 그거지. 그냥 나는 아무 일만 없이 편안하게 지나만 가면 돼.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진짜 아 이게 보면은 짠한 생각이 들어. 보시 칭예. 어, 보시 칭예, 불교의 칭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태를 갖다가 비꼬아서 그렇지 비꼬아서 얘기한 거지. 사실은 부처님이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과하게 얘기되는 것도 있지만 직장 생활할 때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 필요해.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힘들어서 생활 못하지. 직장 생활을 그나마 좀 쉽게 하려면 마인드도 어떤 데는 필요해.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정도가 과해지다면 그것도 사람이 지치는 뭐든지 거지. 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예. 네. 직장 신조. 직장 신조에 대해서 1차 한 번 더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 더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또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